자, 또 한 해가 가고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연말정산 초치기 전략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사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빠듯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천징수했던 세금에서 더 내거나 덜 내거나를 따져야 되는데 결국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금을 냈던 거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좀 적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그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냐면 그게 기준이 되니까 세금을 떼는 기준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세금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세금에서 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노력들을 하게 되면 그 세금 자체를 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세 표준에 잡히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 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세액을 줄이는 세액 공제 두 가지를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닥쳐서 하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그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연말 정산 미리 보기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화면에 보게 되면은 크게 가운데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3단계가 나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신용카드 그 공제액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기준에 좀 이렇게 참고해서 어느 정도 연말정산의 세액이 나올 것이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런 그 예상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팁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팁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아,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거는 먼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 꼭 해봐라. 예. 그러면 대충 내가 얼마나 세금 낼지 아니면 받을지 또는 내가 지금 노력해서 뭔가 더 할 수 있을 게 없을지 그것들을 일단은 좀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한번 꼭 하시기를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매해 그렇지만 올해 네.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소득세법이 사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이 공제받을 항목들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네. 첫 번째는 소득 공제하는 항목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문화생활비에 그냥 뭐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책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 7월부터는 그 영화 관람비가 이 문화생활비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영화 보시는 것도 충분히 소득 공제 되시니까 네. 만약에 혹시 영화 보실 계획이 있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조금 땡겨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소득 공제 항목이니까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역시 올해 그 하반기에만 좀 집중되는 건데 대중교통을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한시적으로 한 80% 정도 높여서 하반기에 또, 예, 해주기로 했고요. 그러면 맞고. 또 과세 표준이 줄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그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그 기준 가격이 3억 원 이하만 됐는데 한 4억 정도로 상향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군요. 작년까지는 내가 월세를 내고 있었지만, 우리 집이 그 기준 시가가 높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네. 요번에 조금, 이 기준 가격이 상향이 됐으니까. 우리 집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득공제가 좀 바뀐 내용이고, 세액공제가 바뀐 거는 그 요번에 참 재밌는 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생겼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10만원까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 외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만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내 돈 들어가진 않는 거죠. 대신 뭐 내 고향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고향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 예를 들면 서울에 산다고 한다면 뭐 인천이나 경기도 이런 쪽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기부금 공제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보너스가 있는 게 지자체에 기부를 해주면 기자체에서 감사하다고 답례품을 줍니다. 그래요? 3만 원 정도? 오. 예,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역 상품권 이런 거 주나요? 상품권도 있고 지역 특산물도 있고 예. 요거 좀 쏠쏠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교육비도 현재 세액 공제인데 혹시 자녀분들 중에 요번에 이제 수능을 보셨다거나 뭐 대학에 입학 전형을 한다던가 이제 그러면 요것도 이제 교육비로 포함이 돼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요것도 교육비도. 조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네. 원래는 700만 원까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액이 상향됐네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이 연금 계좌 투자인데 요 부분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세 표준에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조금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됐으니까 한번 본인의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번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향 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10만 원을 꼭 고향이 아니라도 돼요.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네네네. 기부를 하면 네. 그 10만 원이 그대로 공제가 적용이 돼서 사실상 내 돈 나가는 건 없고 그렇죠. 오히려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답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네. 그러면 신청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연말의 초치기 하나의 또 진짜 초치기네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냥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꼭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대상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한도가 있는 게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그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연간으로 총 500만 원까지도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세액 공제 비율은 10만 원 초과되는 것은 16.5%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가성비가 효율적. 좋은? 그렇지. 가성비 좋은 건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나중에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받으니까. 3만 원 상당의 그 또 답례품을 받으니까 네. 오히려 버는 셈이 버는 거죠. 10만 원 내고 13만 원의 어떤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네.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올해 안에만 하면 돼요? 네. 올해 말까지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농협 같은 데를 가면 된다고도 하는데 요즘에 누가 뭐 이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예.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향 사람 이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고향 사랑 이음 홈페이지. 예, 예. 그래서 네. 그 검색창에 고향 사랑 이음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고 네. 조금 팁을 드린다면 그 기부를 먼저 하기 전에 그 지역에서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는지 리스트를 먼저 보시고 너무 아니 이왕이면 그렇죠 맞죠 예, 맞죠 예, 아니 웃겨가지고 되게 괜찮고 뭐 어디는 꿀도 주고 정말 알뜰하시 예, 뭐 사과도 주고 예, 내가 필요한 거 주는 예, 쪽으로 뭐 홍삼도 주고 뭐 이러니까 예. 보시고 고기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여기 괜찮네 오늘부터 여기가 고향이야 뭐 이렇게 고향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 통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또 너무 편한 게 국세청 홈택스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따로 내가 뭐 소득공개에서 신고할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동으로 되니까 고향 사랑 이 기부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네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예, 10만 원은 벌써 끝나고, 최소한 예. 10만 원 플러스 알파 10만 원 플러스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일석삼조인 게 홍보대사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몰랐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도움이 됐네요. 머니 올랐다. 예, 저도 상당히 꿀팁을 생각했는데 네, 오늘 당장 저희 하는 걸로 네, 일석삼조인 게 첫 번째는 내가 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지자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또 주민들 복지에 사용을 하거든요. 취지도 좋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되게 좋은 네. 그런 어떤 예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네. 답례품도 받을 수 있고. 기분 좋네요, 연말에. 예, 이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안 하면. 내 손에. 예, 안 하면
바보다. 꼭 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네.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건 세액공제라고 하셨으니까 네. 내가 내야 될 세액에서 세금에서 10만 원을 그냥 내가 기부한 만큼 그대로 빼주는 그렇죠. 차감해주는 그런 효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네. 있어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부양가족의 조금 등재를 좀 이렇게 변경하면 조금 더 소득공제 혜택을 좀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양가족 등재.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의 사용의 조합을 조금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또 좋은 부분이 신용카드, 있고요. 체크카드 사용 네. 조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색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는 게 또 있어요. 네, 개인 투자 조합. 이 조합은 신용카드와 소득 그 체크카드 조합이랑 다른 조합. 아, 개인 투자 조합. 이 조합은 약간 유니언. 아, 유니언. 그 앞에 네. 조합은 약간 컨비네이션. 노동 조합할 때 네. 조합. 네. 네, 그 조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좀 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연금 계좌. 네. 연금 저축이나 뭐 IRP에 지금이라도 납입을 하시면 또 아까 올해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고 늘었으니까, 했으니까 네. 이거는 12월 말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지금 어쨌든 짚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네. 이 소득공제 기회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부양가족 등재부터. 네. 일단은 이제 부양가족 등재라고 하면 뭐 바뀔 게 뭐가 있나 그러게요. 싶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바뀌지 않는데. 네. 가족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결국은 부모님을 어떤 자녀가 소득공제를 받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결국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거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거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가, 아, 이거 좀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하고 두 번째 자녀하고 소득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첫째가 좀 소득이 많다. 아닌가? 둘째가 많을 수도 있겠다고. 네. 원래는 첫째한테 이제 부모님이 그 인적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둘째가 소득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첫째가 부모님을 인적 공제 대상에 넣어서 소득 공제 받는 것보다 둘째가 받아서 차라리 그 차액을 좀 나눠 갖든. 아, 그러니까 전체 가족으로 보면 가족으로 또는 형제로 보면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둘째가 소득 공제 받고 형한테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참고로 그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 원씩 됩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 대상은 그 이제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은 꼭 내가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아도 돼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부양가족이 어떤 개념을 보니까 만 20세 이하이거나 이거나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예. 네. 그리고 직계 존속 비속, 비속? 네. 그다음에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 그런데 소득 조건이 있잖아요. 예, 소득이 그렇죠?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예, 혹시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 소득은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부양 가족의 이제 개념에 맞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을 이 인적 공제 대상으로 삼으면 한 분당 150만 원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이 발생한다는 거고. 네.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만 70세 이상 되신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100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아 이거를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소득공제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조금 되게, 중요하죠. 예,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부모님께 더 이렇게 효도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 1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세표준에서 그만큼이 그렇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세표준상에서 가장 높은 상위 과세율이 45%거든요. 네. 과세율이 45%. 과세율이. 오, 많네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소득이 엄청 많으신 분이 만약에 이제 상위 과세율 구간에 해당이 되는 네네. 분이라면 자녀라면은 그러면 훨씬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유리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형제분들끼리 이제 이참에 좀 연봉도 한번 오픈하시고 예, 좀 협의해 가시면서 이미 알지 않을까요? 네. 서로 그래도 올해는 좀 잘 얘기 안 할 테지만 그래서 그냥 심증적으로 내가 조금 소득이 좀 되니까 이제 내가 받고 내가 살게 밥 한번 살게 네. 가족 모임 때 밥 한번 살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가족 모임의 계기로. 예. 네. 가족 화합의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아, 같이. 예. 뭐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이건 또 뭐예요? 네,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나름 또 그 기부를 많이 기부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내신 기부금도 제가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저의 소득공제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의 조합.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많이 써야 돼요. 한 25%를 기본 써야 그 이상의 부분만큼 이제 소득공제가 연봉이 뭐,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네. 1억 원이다라고 하면 2,500만 원만큼은 그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 초과되는 만큼이 소득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800만 원 썼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인적공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가족들이 그 아빠 카드를 이제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방에 모으다 보면은 이제 25% 이상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또 그 신용카드 아니더라도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더 와닿고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뭐 처가댁 같은 경우도 그냥 현금 영수증 쓰면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적용시키게 몰아주기.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소득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로 쓸 경우에는 공제율이 사용 금액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연봉인 사람이 2,6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2,5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2,500에서 2,600,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의 15%, 그러니까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30%를 공제해줘요. 두 배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을 하시면 되냐면 신용카드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연봉을 생각하셔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기본을 맞추시고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하시면 똑같은 소비를 하셔도 훨씬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25%는 넘겨야지 소득공제가 그렇죠. 대상이 되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마일리지를 받든 뭐 포인트를 받든 신용카드로 그렇죠. 써서 해놓고 네. 25% 이상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좀 늘어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고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하게 되면 또 공제율이 높으니까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왕이면은 연초보다는 연말에 문화활동을 좀 더 하시면 역시 똑같은 금액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무리하지는 않되 꼭 해야 되는 소비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조합을 잘 활용하면 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더 그렇죠. 받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혹시나 뭐 연초에 뭐 물건 살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연말로 땡겨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내 그 소득의 25% 이상은 이제 써야 되니까 요건이 됐을 때 조금 집중해서 공제를 받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또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소득 공제 한도도 있지 않나요? 네, 있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까지는 300만 원이고요. 7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250만 원이 한도. 1억 2천만 원 초과의 소득자한테는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조합이 아니라 개인투자 조합. 이거 뭐예요? 이게 되게 생소하거나 낯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뭐 금융상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발품을 좀 팔아야 되거나 주위에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네, 있어야지.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뭘 하냐면 투자를 하는데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우리 17일반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에 투자해보자. 네. 이건데 그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전환사채라든가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거기에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주는 게 바로 이 개인 투자 조합의 어떤 소득공제 그 내용이고요. 사실은 소득공제로만 봤을 때는 얘가 제일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대 3천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 얘기는 과세표준을 3천만 원이나 낮춰줘요? 깎아준다고요. 예. 오, 와. 아까 신용카드 공제율은 뭐 15%, 체크카드는 많아야 30%였잖아요. 네. 얘는 공제율이 100%예요. 100%. 3천만 원까지는.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제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3천에서 5천만 원 구간에 더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은 70%로 깎여요. 아,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 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만 예. 공제로. 그렇죠. 5천만 원 투자했지만 내 소득 공제 금액은 4,4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성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까지가 제일 좋은 거고요. 5천만 원 초과되면 참고로 30% 이제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3천만 원 정도까지만 이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요. 대신 너무너무 좋은 투자권이 있다. 이거는 내가 소득공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꼭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큰 금액을. 예. 그 소득공제는 올해 3천만 원을 받고 네. 나머지는 한 2년 정도까지인가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하고 올해 3천 받고 내년에 2천 받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유용한데요.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3년 동안에는 투자금을 빼질 못합니다. 아, 묶여요. 예. 왜냐하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스타트업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이 초창기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이 초창기 기업들이 뭔가를 해볼 텐데 당장 빌려주고 1년 뒤에 돈 갚으세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3년 정도 묶기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효과는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 조합이라든가 또는 신기사라고 얘기하는데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이제 이런 곳들이 있어요. 신기사.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개인 투자 조합에 관심 있으시면 검색창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어떻게 가입하나요? 뭐 이런 거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운용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개인 투자 조합만 전문적으로 또 운용하는 또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조합을 찾지 못하면은 지금 결성되는 게 없으면 네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내년 정도는 미리 네네. 생각해 봄직한. 그렇죠. 이참에 아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내가 맨날 헷갈렸는데 아 이런 그런 개념이었구나. 올해는 비록 놓쳤지만 내년에는 꼭 연말 되기 전에 부지런히 한번 좀 발표하셔서 네. 찾아보시면 내년도에는 꼭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연금 계좌 납입. 네네. 부장님의 전문 부재. 네. 사실 이제 제가 요거 얘기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험자산을 운용하는 저는 펀드 매니저예요, 사실은. 근데 이 고객들의 연금을 운용해 주는 사람인데 어느 날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나는 고객 자산 실컷 운용해 주는데 나는 잘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데 이 연금이 연말정산도 가장 파워풀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과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9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어요. 왜 늘려줬을까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뭐 국민연금이 뭐 고갈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노후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개인연금 저축 계좌하고 또 하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그냥 영어로 IRP라고 많이 불려요.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죠, IRP가. 그렇죠. IRP가 조금 최근에 나온 거고요. 그쵸? 예.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인가 아마 약자일 네. 건데 회사 다니면은 퇴직금 그 회사에서 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은퇴할 때 스스로도 좀 더 네가 퇴직금 더 쌓고 싶으면 먼저 미리 투자를 한번 해보던가. 그럼 대신 우리가 혜택을 줄게. 정부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IRP. 이 IRP가 있고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그 소득공제 한도가 아까 총 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올해부터 합쳐서 900입니다. 네, 이 두 개를 합쳐서. 예, 합쳐서. 근데 연금저축만 하게 되면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900만 원 채우려면 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IRP로 조합을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냥 뭐 IRP로만 할게요. 그러면 IRP는 그냥 900만 원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600, 300 할지 또는 IRP에 900을 몰빵할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궁금하시면 2부를 예. 봐주시면 저희 좋을 대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MC를 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은 어느 정도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5,500만 원 이하 내 소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려 16.5%를 돌려줍니다. 오. 그래서 900만 원에 16.5%면 148만 5천 원이에요. 148만 5천 원을 무조건 돌려받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직관적이고 파워풀한 그 연말정산의 수단인 것 같은데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한 자금이기 웃기죠. 때문에 거의. 이게 그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고요. 당장 급전이 필요하면 내가 냈던 거 돌려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려는 줘요. 그렇지만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16.5%라는 확정된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여유자금은 투자를 해보시라고 네. 권하고 싶고요. 그 소득이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로 좀 줄긴 줄었네. 하는데 네. 그래도 118만 4천 원 이나 돌려줍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그래서 꼭 요거는 놓치지 말고 하시라. 그리고 그 ISA 관련해서도 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또 딴 얘기인가요? 그 일단 ISA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영어 발음이 되게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한국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 쉽네요. ISA라고 이렇게 개인 저축 계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괜히 ISA 해가지고 예. 어쨌든 그냥 만능 통장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같은 계좌에서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뭐 ETF, 리츠, 뭐 파생상품 다양한 자산 바구니 같아요. 바구니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내 계좌 그냥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장점이 있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세금이 붙거든요. 네. 15.4%라는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가. 근데 이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계좌에서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질 않아요. 그럼 이왕 할 거면 거기에 담아서 그렇죠. 하면은 예. 세금을 그만큼 덜 낸다는 맞아요. 아낄 수 있다는. 그래서 특히나 MZ 세대 내지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을 때 상당히 추천을 하고 싶은 ISA가 예.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무조건 적금이나 뭐 돈 모을 게 있으면 열어라. ISA 계좌에서 해라. 왜냐하면 이자는 또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 계좌에서 하게 되면은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아. 얘도 좀 역시 한도는 있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는 이제 서민형으로 분리돼서 400만 원까지 합산 400만 이렇게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네. 연봉이 그 이상이면 그래도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이자 소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 세법이 이른바 자본 차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이자 소득에만 과세를 해요. 15.4%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부터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 세가 도입이 돼서 네. 자본 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돼 있어요. 또 유예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자본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면
다른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네요. 예, ISA도 꼭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연간 2천만 원 한도. 근데 역시 얘도 단점은 3년 정도 묶인다.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동안 그 모아놓은 자금을 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그 뺀 자금을 또 연금 계좌로 이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모은 걸 빼는데 그때는 네. 그걸 연금으로 이관시켜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연금 계좌로 왜 이관을 시키냐면 900만 원까지 하면 그 세액 공제 해주는 거 네. 그걸 얘기했는데 사실 연금 계좌의 그 세금 절세 효과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돈을 불입하는 즉시 세액 공제 해준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자 및 배당 소득세 당장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시점에 낼 수 있도록 늦춰줍니다. 아, 세금 이연, 세제 이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앵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오늘 갚아도 되고 10년 뒤에 갚아도 돼요. 그럼 언제 갚겠죠? 그렇죠. 예, 남의 돈은 늦게 갚을 수 좋고 반면에 내가 받을 돈은 빨리 받는 게 당장 전화해서 갚아라. 아, 감이 파고 왔어요. 파고 오시죠. 네. 예. 그러니까 세금도 원래는 지금 당장 내야 되는데 내가 연금 수령할 때 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니까 뭐 십몇 년 뒤로 늦춰지는 그쵸. 거잖아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때 되면 또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 있어요. 부담도 덜할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세제 이원 효과가 생기는 장점이 있고 세금 낼 돈은 안 내고 대신 그걸로 더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또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중에 그 55세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원래는 15.4%가 세율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로 세율을 또 낮춰줘요. 아, 그러니까 일시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낮춰서 예. 적용시켜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는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줍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한데 네. 그 대신 한도는 900만 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한도는 그렇지만 그 두 번째 세제 이연 효과, 세 번째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도 불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지금 연말정산 특집이니까 그냥 900만 원까지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노후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1,800만 원까지는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면 세제 이연 효과, 낮은 세율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네. 이 ISA 계좌로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이제 모였다고 쳐봐요. 1년에 한 2천만 원이 한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3년이면 예를 들면 6천만 원 플러스 뭐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서 예를 들면 7천만 원이 됐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아까 뭐 400만 원 정도는 그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민형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600만 원에 대한 뭐 한 15.4%만 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어쨌든 그래서 6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 돈을 그냥 내가 필요해서 다 쓸 수도 있지만 아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그 절세 효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빼느니 나는 연금 계좌로 옮겨서 계속 여기서 투자할래. 그러면 또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이 기특하네.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네. 그럼 또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지. 아. 그래서 이 ISA 계좌 3년 만기가 지난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관을 하게 되면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또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기 됐을 경우 그렇죠. 그 자금을 연금으로 돌리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초치기는 좀 아니고 네. 예를 들면 3년이 지난 게 있다. 그럼 저 만기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아우, 저를 잘 만나셨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예, 네. 그걸 넘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금융기관에 넘기겠다고 하면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3천,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3천만 원이니까 그냥 3천만 원까지 넘기시고 나머지는 또 뭐 쓰실 때 있을 수 있으니까 쓰시고 그러면 또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니까 9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또 300만 원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절세 효과로는 엄청난 효과를 그렇네요. 얻을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IS 계좌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저희 뭐 연말 정산으로 시작해가지고 ISA 이 개인 저축 계좌까지 정말 막 다양한 것들을 다 아우르며 오셨는데 혹시 빠진 거 네. 있으시면? 아, 빠진 거는 이제 저는
연말정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거는 결국은 노후 준비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로 연말정산 받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받은 이제 연금 계좌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열심히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또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초치기 전략에 대해서 머니올라에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 연금저축과 IRP에 투자해서 건물주 부럽지 않은 연금 부자 되기라고 네. 명명해 주셨는데 다음번 회차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12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나요? 연금으로도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요? 대부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방치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서 별로 노후에 대비가 안 됐는데 관심을 갖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매월 350만 원 현금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